모두싹 대표 김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농사 지은 농산물, 이걸 사먹는 소비자의 눈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안전하냐? 건강에 이로운 거냐? 또 과학적 근거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소비자가 그걸 인정해주고 돈 더 주고 사먹으면 좋겠지만 시장에 나가면 가격 싸움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두싹이라고 하는 유기농업자재입니다. 유기농 자재가 농약처럼 방제 효과도 나오면서 수량이 잘 나오는 영양제 역할도 하는 게 없을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 주 원료는 유황입니다. 유황.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원소입니다. 그 황이 빠지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흰가루, 배추뿌리병, 진딧물, 총체벌레 할 거 없이 40개의 병해 중에 방제 효과를 인정받아서 공시 등록돼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제품입니다. NTS는 non-toxic sulfur. 이 황은 독이 없다라고 단정을 내린 겁니다.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세포 신호 전달이 상승한다. 이게 세포 핵에 있는 세포들이 신호가 와도 안 움직이니까 약을 뭔 짓을 해도 안 됐던 거거든요. 얘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세포 협력 기능을 강화한다. 유전자로 서로 연결해줘가지고 일을 많이 시킨다. 공장이 바빠지는 거예요. 세포 공장이. 체내 밸런스를 유지한다. 마디는 짧고 줄기는 굵고 잎은 두껍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빡빡 차고 많이 매달리면서 차기량이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좋고 토양에 있는 거 비료라든가 영양제 효과나 이런 것들이 20%밖에 못 먹는다고 기술사한테 계속 배우셨죠? 나머지는 오히려 토양에 쌓여서 염료집착장애를 일으킨다고 배웠잖아요. 그놈을 풀어서 움직이게 해주고 붙잡고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면역력을 길러주고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건강을 뒷받침해서 이겨내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분을 잘 들어가게 해서 수량량을 많이 올려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매체원유는 선택적으로 생명체에 유익한 것만 붙여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생장을 이루게 해주고요. 토양 이용률을 높여준다. 품질을 증가해주고 수량량이 늘어난다. 자 보시면 많이 올라갔죠. 대조구하고 일반하고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놀라울 정도로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체내에서 잘 안 되니까 지배론을 뿌려줬잖아요.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아 이래서 모두싹이나 칼마를 혼용하면은 수확량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매달리는 건가 보다. 그것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과학이 증명했다. 기본에 충실하자. 물질과 물질을 서로 이어붙여주는 촉매 역할. 동소, 아연, 특히 칼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잘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체내에서 옥신과 지베린을 증가하게 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래 달린 건 처음 봤습니다. 내가 직접 농사 지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종자원 감독관들이 왔다 갔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고 또 비법을 안 그래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뭘 어떻게 했느냐. 이분은 안동시 녹정면에 사시는데요. 오셨습니다. 잠깐 모셔서 직접 질문해 보세요. 저희는 초기부터 모두싹 쓰게 됐습니다. 다른 약은 쓰는 필요가 저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냅두고. 어떤 거 상품이십니까? 농민의 경험담이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가지고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답인가 보다. 요새는 이게 유행인가 보다 하면은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없고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실망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이것도 아닌 게 배우라고 또 찾으러 다니셔야 한단 말이에요. 평생 내 기술이 없으니까 딴 거 안 하고 이거 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다가 짝을 맞춰놓은 게 아까 이태성님 말씀하신 대로 칼마, 아까 그랬죠? 칼마하고 모두싹 섞어봤더니 옥신과 지베린이 증가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비대가 잘 되나 많이 매달리나가 밝혀진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월등히 좋은 이유는 우리가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갖다 붙여줬더니 기술센터에서 배운 대로 20% 이상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머지가 잘 들어가게 해주니까 잘 먹은 만큼
수확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종합살균제로서 유기농이면서 농약보다 잘 듣는다고 자부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보자 농사할지 좀 모르는 사람 됐다 그럼 뭐지? 그 뭐 썼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사모 회원들은 전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과학자들한테 힘을 빌리고 세계 과학 논문에 올려가면서 과학에 매달린 이유는 이것이 유행처럼 지나가 버릴까 봐 안타까운 거예요. 초보자이든 프로이든 간에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 농법을 하시면 고생을 덜 하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뭐 이거 안전하냐? 몸에 좋으냐? 과학적 근거가 있냐? 요즘들은 그렇게 따지고 먹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농사 지은 것은 이렇게 상황이 좋으니까 굳이 농약을 칠 필요가 없었다. 누가 돈 들여가면 고생하고 민금이 들여 농약을 치냐? 옛날 얘기지. 병이 돌거나 뭐 별내가 생겨거나 도저히 안 될 때는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해라. 그 전 단계는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얘기다.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그거를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한다. 그 원리다가 붙여서 이해를 하면서 농사를 내 기술을 만든다 이거지. 이거 하나만 쓰면 다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 모사모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중에 계시다면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예천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저한테 고춧가루 한 박스 보내주면서 맛있던 그 어르신이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인기도 끌고 팬클럽이 뭐 만 명 가까운 팬클럽도 가지게 됐는지 모두사 개발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홈쇼핑 보신 것처럼 저는 이제 여러분이 농사 지은 거를 소비자한테 다른 농산물과 다르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었고 옛날처럼 무조건 농약 치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우리 몸에 좋은 기능성 물질이 높게 많이 나오는 고품질 농산물을 지었다. 그러니 우리 걸 믿고 많이 사 먹어라 하는 방송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조합장님한테 드릴 거예요. 이거를 드려가지고 우리는 농사 짓는 것 자체가 틀리다. 우리 브랜드는 이렇게 가치가 있다. 우리가 옛날처럼 숨어서 몰래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심정을 이해해서 이런 영업 방법을 썼더니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성원 무드싹을 사랑해주신 거에도 보답을 하는 그 영상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두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